여기서 꿀팁. 미드가 죽었다. 그리고 상대 미드가 집에 갔다. 난 모르겠다 하고 미드 라인을 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넘블 정글 가져왔는데요. 이 넘블 정글이 버프가 됐습니다. 일단은 과열을 쌓으면 공속이 150% 증가하고요. 후에 퍼뎀도 생겨서 정글링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옛날에 우리가 넘블 정글 많이 했었잖아요. 그 느낌으로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선제 공격까지 들어서 이번 판에 돈도 좀 뜯을 생각이고, 이게 사실 넘블이 과열 데미지로 정글링 하는 건데 이게 초반에 과열이 되려면 열을 150 모아야 되거든요. 이가 열이 20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초반에 과열을 쌓을 수가 없어서 초반에는 좀 정글링이 느릴 수도 있고 여기서 카정 들어오면 좀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늑대까지 과열이 안 되네요. 3레벨부터 과열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글링 속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3렙 찍었고 칼부부터는 진짜 남다른 정글링 속도. 자, 칼부 녹는 거 보이죠? Q가 퍼뎀이라서 진짜 칼부랑 같은 잡몹은 그냥 녹이는 거고, 네드 같은 이런 대형 몹들도 이게 Q가 체력 퍼뎀이어서 이렇게 체력이 많은 네드도 손쉽게 잡아줄 수가 있고, 또 과열되면은 공속이 150%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글링이 진짜 빨라요. 제가 넘블 첫 판이어서 지금 정글링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3분? 이거 뭐냐? 마이가 카정 왔어요. 아마도 네드 카정 들어왔다가 제 정글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번 들어와 봤다가 너무 빨라서 돌고프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마이가 왜 안 죽어? 마이 못 잡나 저거? 미니언 맞는다. 명상 뭐야, 데미지 간다라. 잡고 싶은데. 오늘은 넘블 정글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넘블이 버프가 돼서 이런 바위에도 굉장히 빨리 먹고요. 바텀이 갱각이 나와서 바로 이어줍니다. 그래도 빠졌고요. 달려가서 넘블의 갱킹 인코스로 뛰기, 열로 지지기, 킬. 바루스가 죽었지만 저는 킬을 먹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이렇게 프리징도 도와주고, 제가 다시 정글링 하는데 지금 3레벨 스킬 3개를 찍은 이 타이밍은 정말 정글링이 빠른 타이밍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럼블이 나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CS 먹어주면은 기분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카이 입장에서도 다시 오면은 라인이 반반 되니까 아카이도 나쁠 게 없고요. 마이도 저거 받으니까 마이도 좋고요. 모두가 윈윈윈 하는 그런 구조. 이게 바로 럼블 정글입니다. 자, 이거 마이가 제 발개를 뺏으러 왔는데 예전에 럼블이 아니죠. 6렙을 찍었습니다. 과열 평타 휴. 또 명상이야? 이번엔 안되지. 자, 넘블 정글의 장점 두 번째, 용이 되게 빠르다. 자, 보시면은 Q가 또 체력 비해 때문에 바뀌었고 과열을 쌓으면 공속이 150%가 되기 때문에 용도 굉장히 빠르다. 자, 용 녹는 거 보이시나요? 자, 굉장히 빠르게 먹는 편이라는 거. 비에고, 마이, 벨베스, 나와. 넘블 정글이 용 제일 잘 먹는다. 시바나 빼고. 자, 궁 찍은 이후의 갱킹입니다. 스마트키 해제해주고 달려가서 마이도인 왔는데 예전에 럼블이 아니죠. 과열 평평하니까 마이 그냥 녹아버리고요. 궁도 있으니까 따라가서 2로 슬로우 묻혀주고 궁. 각도가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럼블 정글. 또 길을 가다가 제이스를 만났는데 이거 너무 건방지지 않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넘블 정글인데. 자, 때려! 이플 대치해서 슬로우 걸고 과열 평타로 때리려고 전멸을 썼는데 이 제이스가 난입을 들어서 둔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잡아줬고요. 작살. 이게 바로 넘블 정글. 자, 그래서 넘블이 용만 빠르냐? 전혀 아니죠. 전령 바로 녹여줍니다. Q의 체력 비례댐과 과열 150% 공속이라면 이 전령도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넘블 정글. 그 다음으로
자, 스레치랑 바루스가 갇혀있어서 궁으로 뒤져줬습니다. 선제 공격으로 돈까지 뜯어주고요. 이게 우리팀 랜턴이 아니네? 자, 이렇게 럼블정글 오늘 해봤는데요. 이 럼블정글 하면은 이렇게 15분의 서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